가스라이팅이라는, 야 너는 잘못됐어라고 하면 실제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애인 관계는 둘만의 어떤 그 역학 관계, 역동 관계가 있는데요. 연애라는 거의 핵심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나혜란입니다. 첫 번째 사연 한번 같이 볼까요? 혜란쌤 안녕하세요. 남친이랑 또 싸우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메일을 보내요. 저는 24살이고 제 남친은 저보다 6살이 많아요. 30살이시네요. 예. 사귄 지는 벌써 3년이 넘었고요. 어제 제가 동아리 사람들이랑 저녁 겸 술을 마시느라 집에 좀 늦게 들어갔어요. 12시가 좀 안 된 시간이었는데 남친이 그걸로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남자 만난 것도 아니고 동아리 사람끼리 모여서 노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냥 과제 때문에 남자 선배를 만나기라도 하면 남자를 밝힌다고 계속 그러고 남자하고는 연락도 하지 마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뭐라고 했더니 야 그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너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친구들이랑도 멀어졌어요. 작년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비행기랑 숙소랑 다 예약을 하고 계획도 짰었는데 남친이 왜 너 맘대로 여행 가냐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자기가 너무 불안한데 그걸 모르냐면서요. 왜 불안하죠? 페이스톡이 진짜 시간마다 와서 친구들도 너무 불편해하고 아 이건 진짜 친구들이 말하길 제 남친이 너무 집착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진짜 저를 사랑하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겠죠? 우선 이 사연 보내신 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남자친구는 조금 과하신 것 같긴 한 게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집착이 좀 심해요. 여자친구도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냥 자기 생활을 하는 것 뿐인데 너는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한 걸 이해를 못하니? 라고 여자친구한테 오히려 잘못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잘못한 거 있나요 근데? 친구들이랑 여자친구들이랑 여름에 여행 간 게 잘못인가요? 근데 이 관계에서 조금 위험한 거는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네가 잘못한 거잖아 라는 어떤 가상의 프레임을 역할을 주고요. 여자친구는 맞아 사실은 내가 남자친구를 불안해서 잘못했지 라고 받아들이는 가상의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됐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스등이라는 영화에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을 어떤 방에 놓고 조명을 어둡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는 여자가 이거 조금 꼼꼼한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만 야 뭐가 꼼꼼해 네가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불을 약간 밝혔을 때 여자가 밝아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아니야 똑같은데 네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라고 주입식 세뇌를 시킵니다. 어둡게 느끼는 것도 사실이었고 밝아진 것도 사실이었는데 남자가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믿게 된 거죠. 어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애인관계는 사실 남들이 알 수 없는 둘만의 어떤 그 역학관계, 역동관계가 있는데요. 정말 밀접한 관계가 되면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타인 마음속에 있는 내적 대상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고 타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나도 모르게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자꾸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괴롭히는 사람은 괴롭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핵심은 안정적인 관계라고 둘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너 자꾸 왜 이런 남자를 만나니? 피해는 여자를 만나니?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사실 이런 관계에 익숙한 사람이 아닌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도 반 정도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나빠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좀 돌아봐서 사실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잘해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가해를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안정감 있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이걸 너무 당연하게 내가 익숙해진 건 아닐까?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관계, 사람 사이라는 거는 굉장히 기대하는 대로 또 가기도 해요. 이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뭐 잘한다 잘한다 하면요. 실제로 그렇게 변해요. 로젠탈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로젠탈 실험이 뭐냐면은 초등학교 애들한테 몇 명을 뽑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명단을 줬어요. 이런 애들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엄청 잘 될 거예요.
실제로 걔네들은 우수한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냥 똑같은 애들 중에 일부를 그냥 선정을 한 거였는데 1년 뒤에 그 애들이 정말 훌륭하게 많이 바뀌어 있었대요. 근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나란 사람을 내가 인식하는 것도 많이 바뀔 수 있고요. 사실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도 밀접한 관계에서 야 너는 잘못됐어 라고 하면 실제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너무 힘들어. 뭔가 힘든데 자꾸 이상하게 반복돼. 그러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약점이나 내 약점 때문에 내가 계속 자꾸 넘어지는 일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난 다시 넘어지지 않게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라는 거의 핵심이 뭘까요? 연애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다시 느껴볼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최대한 신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애를 하는 거는 어떤 연애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과거에 내가 겪었던 아픔 때문에 현재에도 아픈 관계를 반복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와서 좋은 행복한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꽃은 수선화예요. 수선화의 꽃말은 자존감이에요. 내가 잘나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하다고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봄날에 자존감 갖고 즐거운 연애, 행복한 관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수선화 선물로 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